산이겠지? 그렇지, 설악산 중이지. 안녕하세요. 곤충 전문 유튜버 치키치키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치키치키는 뽀뽀하는 커플들을 피해서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고성에 가는 이유는 슈퍼 미럼을 미끼로 바다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슈퍼 미럼으로 낚시가 가능하다면 슈퍼 미럼을 키워서 20마리의 상자에 담고 전국 낚시방에 유통을 시작하는 겁니다. 2019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낚시 인구는 700만, 낚시 매장의 숫자는 7천여 개라고 합니다. 이 많은 매장에 치키치키 슈퍼 미럼 생미끼를 납품하려면 야 이거 혼자는 안 되겠는데요? 이거 사람 불러야지. 마지막 소리꾼! 하이! 헛소리꾼이었습니다! 헛소리! 제가 헛소리가 좀 과했습니다. 하여튼 슈퍼 미럼을 미끼로 사용한 바다 낚시는 결과가 어쨌든 재밌는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테스트에 시간을 까먹는 치키치키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오늘 낚시를 위해 준비한 미끼입니다. 슈퍼 미럼은 죽은 게 아니고 바늘에 꿰기 쉽게 하려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동면을 시켰어요. 생각해보면 이 녀석들은 항상 누군가의 먹이로만 사용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낚시에 흔히 사용하는 갯지렁이 미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낚시 기술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구멍치기 낚시로 돌 사이에 숨어 사는 물고기를 잡아볼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강원도 고성은 3월이지만 지금 굉장히 춥습니다. 또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있어요. 아, 오늘 저는 복장 때문에 살짝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바다는 깨끗한 물과 확 트인 시야가 매력적인 곳입니다. 슈퍼미럼 낚시 테스트 장소로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항을 선택했는데 제가 바다 낚시 출조를 다니면서 한 번도 꽝친 적이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테스트를 도와주실 지인분은 벌써 낚시를 시작했네요. 저도 바로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제를 만드는 뿔 형태의 돌을 테트라포트라고 합니다. 테트라포트 사이사이는 물고기들이 은신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낚시 미끼를 넣어 숨어있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구멍치기 낚시라고 하는데요. 낚시 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테트라포트는 상당히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복장, 특히 신발을 잘 갖춘 후 낚시를 해야 합니다. 또 너무 위험한 형태로 쌓아놓은 테트라포트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낚시를 시작한 지 2시간이 조금 더 경과했는데 아직 입질도 받질 못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슈퍼 미럼 미끼에는 물고기 이빨 자국이라던가 뜯어먹힌 흔적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계속 슈퍼 미럼 미끼로 낚시를 하고 지인분은 갯지렁이 미끼로 바꿔서 낚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갯지렁이 미끼로 물고기가 잡힌다면 아쉽지만 슈퍼미럼은 바다낚시 미끼로서 가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혹시 갯지렁이 미끼도 조가가 없다면 오늘은 그냥 날씨가 안 되는 날인데 아 그러면 다음에 낚시를 또 와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럴 때 갑자기 밍크고래라도 나오면 10만 뷰 가는 건데 뭐 그럴 리는 없겠죠. 헛소리 그만하고 낚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외투 안에 팽창식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낚시할 때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갯지렁이 미끼로 낚시 시작하는 모습까지 촬영하고 저도 낚시를 하기 위해 뒤돌아서는데 바로 잡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만한 놀래미가 갯지렁이 미끼에 잡혔는데요. 아니 미끼를 바꾸자마자 너무 빨리 잡혀버리니까 이거 뭐 너무 허탈합니다.
이렇게 슈퍼 미러미 갯지렁이보다 바다 낚시 미끼로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인데요. 7천여 개의 낚싯방에 슈퍼 미러미 미끼를 납품하려는 저의 꿈이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신은 치키치키를 만들 때 열심히 살라고 얼굴도 대충 만들어주시고 뇌도 대충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겠다 싶은 아이템들은 늘 이렇게 헛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쉽긴 하지만 슈퍼 미럼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정된 시간까지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저물고 있어서 낚시 장소를 조금 안전한 장소로 바꿔봤어요. 이곳에서 한두 시간만 더 낚시를 하고 오늘 철수할 계획입니다. 제가 낚시를 하는 동안 제 유튜브에 기분 좋은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서수경님께서 써주신 댓글로 이번에 취직이 되어 축하해달라는 짧은 글이었는데요. 마치 제가 취직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에 취준생 신분을 벗어나신 서수경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낚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추워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추운데 조금만 더 해보고 미럼으로 물고기 잡는 모습을 계속 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 45분. 자, 이렇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미럼을 이용한 낚시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 뒤로 저물어가는 해가 정말 예쁘네요. 이런 풍경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캠핑하기 적당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추운 곳에서 삽질한 치키치키의 사진입니다. 낚시는 실패했지만 저녁에 먹은 LA 갈비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